이렇게 날씨도 정말 좋은데 꽃도 받고 스툴도 만들고 보통 때 하기 힘든 체험들이잖아요. 커다란 목재 구조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체해서 시민분들한테 꽃받침을 할 수 있는 작은 스툴을 제작을 해서 함께 참여도 해보고 작은 정원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서 도시 전체에 커뮤니티 가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도자 클래스와 그리고 포슬린 페인팅 클래스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서 공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에서의 공간은 자유롭게 들어오셔가지고 한국화 창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 수업은 디자인 영재를 위한 한국화 교실이고요. 오늘은 다 같이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많은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도 함께 재미있는 골목길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